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estruction of Sennacherib, 산헤립의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Then Isaiah son of Amoz sent a message to Hezekiah. 그리고 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런 전가를 보냅니다. This is what Yahweh, the God of Israel, says.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have heard your prayer concerning Sennacherib, king of Assyria. 나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관해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진 않아요.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만 들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냥 건성건성, 뭐, 이거, 이런저런 일 하면서 그냥 대충.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그런 형식만 취하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히 온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21절과 22절입니다. And Yahweh has spoken this word against him.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그의 반하여 그 산헤립이죠. 산헤립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The virgin daughter of Zion despises you and laughs at you. 시온의 그 처녀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는다. The daughter of Jerusalem shakes her head in derision as you flee. 예루살렘의 딸이 그녀의 머리를 네가 도망갈 때그 비웃으면서 흔든다. 자, 그 시온의 처녀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 그 다윗의 성이잖아요. 다윗의 요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 수도잖아요. 이스라엘 수도, 유다의 수도죠. 딸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 백성, 나의 소중한 사랑,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족속. 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너를 비웃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Whom have you been defying and ridiculing? 네가 도대체 누구를 무시하고 비웃었느냐? Against whom did you raise your voice? 네가 누구를 대항하여 목소리를 높였느냐? At whom did you look with such haughty eyes? 네가 누구에게 그런 교만한 눈으로 쳐다보았느냐? It was the Holy One of Israel. 네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비웃고 목소리를 높이고 교만하게 쳐다보았던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너는 정말 모욕했고 거룩하지 않게 세속적으로 다른 우상 신처럼 그렇게 여겼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23절과 24절입니다. By your messengers you have mocked the Lord and you have said 너는 너의 전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들로 하여금 너는 주를 능멸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With my many chariots, I have gone up the heights of the mountains to the far recesses of Lebanon. 내 수많은 병거로 내가
산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레바논의 그 저 끝에 있는 후미진 곳까지 갔었다. I felt its tallest cedars, its choicest cypresses. 나는 그 가장 큰 백향목도 가장 좋은 사이프러스 나무도 다 넘어뜨렸다. I entered its farthest lodging place. 나는 그저 가장 끝에 있는 멀리 있는 그런 그 주거하는 지역까지 들어갔고 its most fruitful forest. 그 가장 열매가 많은 그런 숲으로도 들어갔고 I dug wells and drank foreign waters. 나는 우물을 파서 그 외국의 물을 마셨고 And I dried up with the sole of my foot all the streams of Egypt. 나는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시내를 다 말려버렸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이방 민족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취해버리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모든 그런 그 귀한 것들, 예, 그런 그 민족들 누렸던 모든 것들 자기가 다 차지한 그거에 대한 말을 네가 했었다는 거, 했다라는 말을 다 들었다라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 Have you not heard? 너는 듣지 않았느냐? 사내립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Long ago I ordained it. 오래전에 나는 그것을 이미 정하였다. In days of old, I planned it. 아주 옛날에 나는 그것을 계획했다. Now I have brought it to pass. 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진행되도록 한 것이다. That you should crush fortified cities into piles of rubble. 내가 그렇게 계획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네가 그 많은 그런 그 요새화된 성들을 그런 자갈 더미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그것을 오래전에 계획했고 지금 일어나게 했다.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되게 했던 분이 바로 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너는 업신여겼다는 거죠. Therefore, their inhabitants, devoid of power, are dismayed and ashamed.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실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힘이 없이 낙담하고 그다음에 수치를 당했던 것이다. 네가 잘나서가 네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They are like plants in the field, tender green shoots, grass on the rooftops, scorched before it is grown. 그들은 마치 들판에 있는 그런 풀과 같고 식물과 같고 그리고 아주 여린 풀은 싹과 같고 그리고 그 지붕에 있는 풀과 같아서 자라기도 전에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27절과 28절입니다. But I know you are sitting down and you are going out and you are coming in and you are raging against me. 하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를 능멸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네가 어디 앉고 언제 앉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출입과 너의 그 나에 대해서 네가 화낸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일투족 다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었다. 네. Because of your raging against me,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를 화를 냈기 때문에 And because your arrogance has come up to my ears, 그 너의 교만이 내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I'll put my hook in your nose. 내가 내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어서 And my bridle in your lips. 그리고 내 제갈을 너의 입에 물려서 And I'll turn you back by the way which you came.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을 이렇게 모욕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그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잘났거든. 자기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숨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화가 나서 또 분노하고. 그게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죠. 29절입니다. And they shall be a sign unto thee.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You shall eat this year such things as grow of themselves, and in the second year that which springeth of the same, and in the third year sow ye, and reap, and plant vineyards, and eat the fruits thereof. 너는 이번 해에 스스로 자란 것들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해에도 똑같은 땅에서 올라온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해는 네가 너희들이 뿌리고 거두어서 그 포도원을 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자란 거,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 그냥 먹게 될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또 이제 먹을 것이 또, 또, 손 대지도 않고 힘 들이지도 않은 것을, 네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또 먹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평상시처럼, 평화시처럼, 그렇게 거둬들이서 이제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첫째 날도, 첫째 해도, 둘째 해도, 셋째 해도 모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게 3년을 보내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30절과 31절입니다. The surviving remnant of the house of Judah will again take root downward and bear fruit upward. 그 유다 집에 남아있는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For a remnant will go out from Jerusalem and survivors from Mount Zion. 살아남은 자들은 이는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올 것이고 나올 것이고 또 생존자들은 시온 산에서 또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산에도 생존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죠. The zeal of Yehovah of armies will accomplish this.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실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온 군대의 여호와의 그런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우리의 열정은 그만 사그러들어요. 우리의 열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열정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And this is what Yehovah has said about the Assyrian emperor.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아시리아 황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He will not enter this city or shoot a single arrow against it.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또이 성에 대해서 그런 단 하나의 활도 쏘지 못할 것이다.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다. No soldiers with shields will come near the city. 어떤 군인도, 군사도 그 방패를 가진 그 어떤 군사도 이성 가까이 나오지 못할 것이고, and no siege mounds will be built around it. 그리고 그 어떤 그런 포위 둔덕도 그 주위에 쌓여지지 않을 것이다. He will go back by the same road he came. 그가 왔던 똑같은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without entering the city.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I, Yehovah, have spoken. 나 여호와가 말했노라.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시죠. I will defend this city and protect it. 나는 이 성을 내가 방어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for the sake of my own honor and because of the promise I made to my servant David.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다. 네.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 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이름을 걸고 또 그분이 하신 그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전멸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왕가가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저는 그게 좋습니다. 저희는 변해요. 정말 저도 여러분도 항상 변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잘못하고. 하지만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약함을 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That night the angel of Yahweh went out and struck down 185,000 in the camp of the Assyrians.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지금 일을 하셨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쳤습니다. When the people got up the next morning, there were all the dead bodies.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군사만 빼고 다 이렇게 죽이셨다는 거죠. So Sennacherib, king of Assyria, broke camp and left. 그러자 산헤립 왕은 아시리아 왕은 그 진영을 파하고 떠났습니다. 도망간 거죠. He returned home and lived in Nineveh.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니네바에서 거했습니다. 예, 정말 황당했겠죠. 아시리아 군사들은. 아시리아 왕도 황당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겠죠. It happened as he was worshipping in the house of Nisroch, his god, that Adrammelech and Sharezer struck him with a sword, and they escaped into the land of Ararat.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의 신인 니스록의 성전에서 전 신전에서 경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드라멜렉과 샤레저가 칼로 그를 쳐서 쳤고 죽였고 그들이 이제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사네립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에사하단 his son reigned in his place. 그리고 대신에 그 아들 에사하단이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네립이 이런 그 황당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세요.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오래전에 그가 계획하셨던 것들을 진행하시고 사내립에게
선포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